네, 그럼 인사드려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수희! 안녕하세요, 템페스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카페스트! 카페스트!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카페스트로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바리스타, 카페 네. 알바생 모습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떠신가요? 어때요? 멀리나요?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팬사인회를 하면서 네. 이렇게 바리스타 컨셉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도 뭔가 새로운 느낌이고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이벤트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는, 네. 지금 V앱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골랐던 카페 음료를 고르실 네. 수 있잖아요. 아~ 네. 각자 저희가 오늘 무슨 음료를 골랐었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좋아요! 일단 저는 우리 팬분들께 자몽 허니 블랙티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아~ 평소에 자주 먹는 거죠? 네, 제가 실제로 별다방에서 정말 자주 먹는 거고 별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자주 먹는데 좀 쓴 거 말고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는 자몽 허니 블랙티를 자주 먹습니다. 진짜 추천해드릴게요. 추천합니다. 네, 저는 네. 일단 밀크티. 네. 일단 밀크티. 일단 밀크티를 네. 이제 추천해드렸는데요. 네. 평소에는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지만 뭔가 우리 팬분들이 조금 아메리카노가 안 맞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밀크티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일단 밀크티도 좋아하거든요. 네. 네, 저는 바닐라 홀드브루 크림 오 바닐라를 추천해봤었는데요. 네. 평소에 저 바닐라 라떼 좋아하는데 아예 은찬이가 먼저 골랐더라고. 바닐라 바닐라 정말 아~ 같은 바닐라 네 같은 바닐라니까 그래서 바닐라 같은 바닐라로 시켰습니다. 어 좋아요. 네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홀드브루 맛있죠. 네 홀드브루 맛있죠. 네, 저는 녹차 라떼를 시켰고요. 저도 그쪽에서의 원픽이 그린티 프라푸치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녹차 라떼를 시켰습니다. 별다방에서요? 네. 아 그쵸? 맞아요. 성비 형이 별다방에서 자주 시켜먹는 거 봤어요. 네, 그 다음 테레. 어 저는 자바치. 자바치. 네. 자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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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 조코인가? 조코. 조코 자바치. 프라페? 프라페인가? 자바치 프라푸치노. 프라페. 어려워요. 프라페. 아 프라페. 프라페. 아 제가 사 골라놓고 이름을 잘 모르는데 솔직히 초코만 보고 골랐잖아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초코를 좋아하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딸기도 맛있어요. 어 네. 미니요. 저는요. 저는 밀크 쉐이크. 밀크 쉐이크. 너무 시원한 음료였어요. 네. 시원한. 은찬이는요? 저는 이제 아까 혁이 형이 말한 것처럼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맛있지. 바닐라 라떼 맛있지. 저도 자주 먹습니다. 네 저는 네네 네. 아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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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오 새로운 마인 새로운 마인 오늘 내야죠 오늘 내야죠. 좋아요. 네 그 저는 뭐지 저도 초코 자바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별다방에 가면 그렇게 말해요. 휘핑크림 최대한 가능한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 텀블러를 들고 갔는데 텀블러 위에 휘핑크림이 이렇게 쌓이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휘핑크림만 한 2, 3분 먹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네. 휘핑크림 좋아합니다. 엄청 많아요. 멋있다. 진짜 휘핑크림을 정말 좋아해요. 오. 오. 네. 유찬이. 유찬이도. 좋아하는 음료 각각의 이야기합시다. 좋아하는 음료. 좋아하는 음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한 번 더 얘기해볼게요. 네, 네, 네. 저는 자몽 허니 블랙티요. 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네. 네, 저는 바닐라 라떼나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합니다. 저는 그린티 프라푸치노. 저는 딸기 라떼나 자바치. 자바치.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 아니면 요거트 스무티. 스무티. 저는 이온 음료. 이온 음료. 이온 음료. 뭔데? 카페 메뉴로도 한번 얘기해주세요. 카페 메뉴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아, 오케이. 아, 진짜.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아닐까?
여러분들 어떤 음료를 좋아하시나요? 아니, 댓글에 너희는 한국말을 정말 잘한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팀에서 한국말 누가 제일 잘하죠, 그러면? 한빈이 형이니까. 한빈이 형이 제일 잘하죠. 한빈이 형이 제일 잘하죠. 한빈이 형이. 감사합니다. 진짜 쓰는 단어들을 보면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이 케이스가 굉장히 견고해. 와 맞아, 그런 말 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속담도 많이 알죠. 그림의 떡? 식사하셨나요? 네, 저희는 식사 밥 먹었습니다. 네. 아까 피자. 나 아직 피자 먹었어요. 피자 먹었어. 피자. 아까도 하와이안 피자가 있어가지고 저희끼리 또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오. 와, 끊이지 않는 토론. 그 저는 젓가락 그 근처 가지도 않았어요. 아, 저는 오늘 피자 먹을 때 피자 위에 파인애플이 막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 진짜? 진짜 막 그냥 피자인지 이게 파인애플인지 모를 정도로 있었는데 저는 아주 상큼하게 먹었습니다. 상큼하게. 아, 상큼하게. 맛있었지? 맛있었지? 어, 맛있었어요. 달콤해요. 엄청 맛있어요. 네. 좋아요. 아, 맞다.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새우가 진짜 엄청 큰 게 두세 개 들어가가지고 피자. 아 맞아, 네. 그거 진짜 맛있어. 아, 그 누가 맛있었어요? 나랑 너 먹었어? 응. 오, 그래? 나랑 누군 거 같아. 아 새우가 통통해가지고 새우가 와 장난 없었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살짝 그 미술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 맞아요. 아, 아까 들은 생각이었는데. 아, 진짜 그림 그리는? 네, 뭐 보시면 제가 이벤트. 아 맞네. 아 그렇네. 어, 맞아요. 그림을 그렸어. 페레도 페레 것도 보여드릴게요. 와, 제 것도 잘 알려주세요. 페레 그림. 어, 그래서 한 이름 들어줘요. 그림도 쌩. 딴딴. 이건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 그린 기린 그림. 네, 어때요? 귀엽죠? 귀여워. 네. 고양이인데? 고양이 아니야? 아, 손이 되게 말랑말랑입니다. 왜 지금 말은 많았잖아. 아니야? 맞아요. 다들 아니, 그림 잘 그렸나요? 학창 시절에? 아니면 어렸을 때? 강렬한 저는 그림이 강렬한 아예 강렬한 아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그림이.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자주 이제 포스터 그리기 대회 나와가지고 아 상도 조금씩 받고 그래서 막 초등학교 때 많이 했어. 맞아. 막 그 소방 안전의 날 막 이런 거 맞아, 맞아. 과학의 날 때 아 맞아. 지구 환경 포스터 이런 거랑 아. 미래 과학 포스터 이런 거를 또 그렸었고 중학생 때는 그냥 미술 시간에 이제 수행평가 그럴 때 항상 이제 A를 받았었죠. 오 저는 정말 이제 예체능을 좋아했어가지고 그때부터 항상 체육이랑 미술은 음악까지 항상 미술. A였어요. 예. 근데 잘 그림 잘 그려잖아. 그렇죠. 진짜. 네. 잘 그리지. 나는 한빈이 형 궁금. 한빈이 형 학창 시절 궁금해요. 아 맞아요. 학창 시절에는 나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제가 잘하지 않는데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학생. 네, 열심히 하는 학생. 그래도 가끔 노리는 학생도 조금 나리한 보이, 나리 보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기억나요? 예, PC방을 자주 갔었는데 한 번에 아버님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아, PC방 그때 네, 많이 갔었죠. 그때. PC방 좋아요. 뭔가 뭔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PC방 갈 수 있다. 아~ 그런 거. 그 PC방 가기 위해 열심히 했다. 아~ 열심히 공부했다. 뭔가 높은 점수 있으면 PC방 갈 수 있다. 가면 뭐 스트레스도 풀고. 아, 그렇죠. 그치. 맞아, 네. 그래서 조금 어른 조금 올릴 때, 뭐지? 네. 3학년, 4학년. 네, 그때는 그 춤 추는 거. 바뀌었어. 춤 추는 거 좋아해서 춤 위에서 공부 잘했어. 오, 춤추는 걸로 공부 잘해야 춤출 수 있다. 아, 그럼. 갑작스러운데, 네. 아까 얘기했지만 좀 뭔가 저희 의상을 보니까 네. 뭔가 되게 미니언즈가 돼요. 아, 미니언즈. 그래. 바나나. 바나나. 어디 떠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거 생각나는데 뭔가 카페 하니까 저는 중학생 때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아~ 혹시 카페에서 공부한 적 있어요? 저요. 카페에서 카페에서 공부하면 좋기도 하는데 단점이 더 많아요.
뭐죠? 단점이 많은 게 이제 친구랑 같이 다녔잖아요. 맞죠? 혼자서 카페 공부를 하러 간 적은 없고 항상 친구랑 갔는데 친구랑 가다 보면 이제 시험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문제집 몇 개 풀다가 이제 떠들게 돼요. 수다를 떨게 되는데 수다 떨다가 이제 많이 말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프니까 빵까지도 시킨단 말이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허니브레드 시키고 막 바게트 시키고 그러고 이제 커피도 시키고 얘기하다가 진짜. 시간이 훌쩍 지나고 아 인정. 그러면 아 오늘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초등학교 때 물로캠. 아 물로캠 오랜만이다. 그것도 과학이나 행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뭐 그런 대회랑 비행기 같은 걸 이렇게 약간 조립해가지고 뭐 아 글라이더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거 저도 엄청 자주 했었어요. 그거 되게 클래식하죠. 네. 앞에 페트병에다가 뭐 그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물로캠 처음에 날라가고 잘 날리진 못했습니다. 테레는 항상 불발. 얘를 아, 저 알아요. 예, 그게 아닌가? 물로켓이 그래 했지? 네? 했다고 말해줘. 몰라. 같은 저 동료들 초등학교 처음인데 그 약간 뭐지? 칠사 그 사이다 그 사이다 그 페트병 있잖아요. 거기다 그 테이프 다 뜯은 다음에 뭐 그 우주선 같이 만들어가지고 발로 가면 와. 맞아요. 맞아. 맞아 그거. 네.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다 했을 걸? 아이지. 네, 맞아요. 다행이다. 전 또 그것도 했습니다. 네, 뭐. 드론. 드론? 네. 드론 날리기를 잘 내.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드론. 그 조그만 거 다 줘가지고. 오, 그래? 그 드론 이렇게 징징징 조그만 하고 하다가 애들 얘는 막 나무에 걸려서 없어지고. 아, 그래요? 우리 때는 나무에 걸리는 거는 실내화 가방이다. 실내화 가방. 맞아요. 그 실내 가방 던져가지고 실내 가방도 같이 걸고 그래.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그냥 실내 신고 가고 그래. 이렇게 돌리면서 돌리면서 퇴근하다 하게 하다 돌리면서 하게 하다 보니까 신 열리면 같이 나가. 아 맞아. 그 초등학교 앞에 항상 컵떡볶이. 아 달고나. 어 달고나. 아 달고나 하면 약간 그 깨면 성공하면 옆에 막 반짝반짝 금붕어가 막 이동. 그것도 설탕 아닌가? 맞아. 와 그것도 맛있지. 엄청 그거랑 막 슬라임 그 알아요? 그 돼지 같이 생겼는데 착 하면 바닥에 착 퍼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모아지는. 어 알아요. 저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천장에 탁 붙이면 안 떨어지는 거. 진드기라며. 어 맞아 맞아. 뭔지 알아? 초등학교 또 그것도 진짜 그 슬러시 콜라 슬러시 아아아아아 완성 오세요. 거기 콜팝. 와 맞아. 콜팝 많이 먹었다. 네 콜팝. 아 떡꼬치. 아 맞아. 피카츄 돈가스. 피카츄 돈가스. 피카츄. 아 딱 그것도 있었는데 이제 포켓몬 딱지. 포켓몬 딱지? 맞아요? 고문 딱지? 네. 아 맞지. 그거 맞아. 그 메이플 스토리 딱지. 아 그거 까서 뒤에 막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단 말이야. 아, 당첨 이런 거. 맞아. 그래서 큰 거 막. 어, 맞아. 근데 그게 원래는 동그란 거였는데 네모난 걸로 바뀌었더라고. 아, 원래 동그란 거였어. 그때 아, 바뀌고. 말이야. 그 다음에 나는 포켓몬 카드 게임 했어. 포켓몬을 좋아했거든. 아, 그때. 그래서 EX인가 그거 나오면 나 EX 좋은 거였어. 오. 아무튼 그랬다고요. 카페야. 제 카페 얘기해서 지금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키즈 카페로. 키즈 카페. 키즈 카페. 어, 네. 또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댓글 많이 써주세요. 한국 학교 체험. 아, 맞아. 좋다. 형이랑 남민이 형이랑 같이 네. 학교 가서 진도에 보셨어. 아, 그러네. 근데 오늘 막 학창 시절 이야기하는 하잖아. 네, 내일. 아 그러네요. 마치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공부를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학창 시절 얘기는 아껴뒀다가 아, 네. 아, 내일 전에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내일 교복 하니까 저희 배달러 영상도 재밌게 보셨는지. 아. 저는 그날 촬영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긴장. 네. 오랜만에 교복 입어가지고. 신나고 무슨 신나? 되게 좀 뭔가 옛날 생각 많이 나면서 재밌었습니다.
그대로 같은 반이었다면 어땠을까? 아~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얘기 할게요, 얘기 할게요. 아~ 바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의 내일 이야기하자. 카페라고. 너무 미래를 달리고 있어. 맞아, 맞아. 어 그러면 카페니까 약간 카페에서 알바를 약간 연관 지어가지고 알바 어 좀 알바 해보고 싶었던 거 아 해보고 싶었던 거 나 나는 있어 뭐죠? 아 근데 카페 알바 해보고 싶었고 네 놀이동산 와 아, 놀이동산 알바 안녕하세요 반장님 오마이뉴에 오신 거를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오마이뉴입니다 안녕합니다 하나, 둘, 셋! 친구들, 안녕! 그리고 그러니까 안녕 지금이 항상의 나라로 오세요. 네, 이거, 가는, 아, 네. 아, 그러면, 팀캐나 은찬이 형은? 저는 영화관 알바. 오, 오~ 어, 잘 어울린다. 오, 오. 두 개만 두 개 보여주세요. 박권이요, 이쪽으로 오시면 하십니다. 그런 거랑 저는, 생각해볼게요. 네! 아~ 저는 편의점 알바 해보고 싶었어요. 아~ 편의점. 힘들죠. 편의점 알바 힘들죠. 아, 힘들죠. 엄청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 밤 시간. 고비한 다르게. 진짜. 엄청 힘들다. 만약에 했으면 나 그 편의점 진짜 맨날 갔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블랙리스트. 아, 그리고. 아, 와, 이거 이렇게 받아들인다. 아, 아, 있어요, 있어요. 이거 봐. 또 해보고 싶은 알바 있어요? 해보고 싶은 알바? 맛 캐리 케이크 어? 케이크? 어 케이크 아~ 케이크 만드는 알바 맛 캐리 수제 케이크 어 케이크 아~ 뭔가 맛 캐리 맛 캐리 맛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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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캐리 맛 캐리 베이커리 베이커리 있는 그 음료수도 있고 빵도 잘 있죠 그래 저는 약간 꽃집도 해보고 싶고 꽃집 오 오호 꾸미는 뭐지? 뭐라 해야지? 꾸미는? 약간 잡동산이 많다 해야 되나? 뭐지? 문방구? 약간 문방구는 약간 풍선 많고 생일 축하하는 아, 약간 아 선물! 아 선물 주는 아 파티 이름 아 나 아, 그 브랜드는 이름이 아트 선물 사장? 아트 선물 상장? 아트 선물 상장? 선물 상장? 선물 상장? 아트 파... 어, 뭔지 알 것 같아 아, 그런 그림 네, 아, 네, 아, 그런 알바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수영 수영 그 가디언 아 그 이제 빨리 뭐라고 가디언 그래 저도 놀이공원 알바 어 놀이공원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춤 열심히 추고 그 진짜 행복해 보일 거 같아 그막 그 카니발 그거 얘기하는 건가 어 축제도 해보고 어, 그치 캐리 진짜 놀이기구 그냥 탈 수 있는 건데 뭔가 이렇게 노래랑 이런 걸 같이 해주시는 거 보면 네 더 즐겁고 아 이렇게 또 어 아 그러면 네, 우리 네. 이제 슬슬 뭔가 질문을 몇 개 네. 한번 읽어보고 네.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네 좋습니다 아, 네. 질문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주세요 따단 따단 뭐가 좋을까요? I love you 아, 근데 어째서 화랑만 셔츠를 입지 않는 거예요? 아 저는 셔츠가 불편해서 입지 않았습니다. 아, 네. 오늘의 추천 노래 있을까요? 오늘의 추천 노래. 오늘 추천 노래. 추천 노래. Bad and Love. 아~ 아~ 좋다. 나나나나나. 어 네. 마지막으로. 왜? 마지막으로 저희 그러면 네. 그 어, 캡처 타임. 아, 캡처 타임.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네. 우리 다 같이 캡처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왜? 네. 자, 하트. 아, 누가 하트 뜨거 뜨거 뜨거.
그냥 자유롭게 포즈 지어주세요. 어 뭐야? 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브이앱을 켰는데 네.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브이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템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네. 아 맛있게 드시고 하세요. 안녕. 네 영업 시간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바닐라떼 짱. 저는 1인 1커피입니다. 네, 기프티콘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